뇌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어린 첫잎을 끓는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하여 껍질을 벗기고 볶아 참깨처럼 아주 잘게 간다. 여기에 천초가루, 소금, 소, 유병을 넣어 다시 곱게 골고루 간다. 만일 유병이 없으면 밀가루를 적당한 양으로 대체하여 쓴다. 너무 건조하면 찬물을 넣고 솥에서 달이고 밤 조각이나 잣 호두를 임의대로 넣는다. 거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어린 찻잎을 끓는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하여 껍질을 벗기고 볶아 참깨처럼 아주 잘게 간다. 2. 1의 갈은 첫잎에 참깨, 천초, 가루, 소금, 연유, 유병을 섞어 다시 곱게 간다. 유병이 없으면 밀가루로 대체한다. 3. 너무 건조하면 찬물을 넣고 솥에서 달인다. 4. 밤이나 잣, 호두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솥이 필요합니다.